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리뷰를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집이 통째로 비어 있어서 완전히 제가 그냥 다 먹고 리뷰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집은 빈집이기 때문에. 자, 볼까요? 집이 비었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 혼자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음 편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얻기 위해서, 예, 리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뭐냐, 스트롱암이죠. 스트롱암. 예. 너프의 가장 기본인 리볼버식이면서 되게 특이한 총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구형인 것 같고요. 여기 요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것들이 조금 단순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색깔이 조금 시기별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고요. 똑같고, 이런 색깔, 이런 거, 색깔. 여기 색깔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옛날 거는 뭐 이런 점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없고, 뭐 이런 식이고. 보면 얘가 좀 오래된 것 같죠? 옛날 거라서 조금 색깔도 바뀌어지고, 좀 오래된 건데, 뭐 크게 심각한 차이는 없고, 그냥 색상의 차이. 특별히 뭐 많이 뭐 다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요즘 걸로 일단 리뷰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권총 형식을 띄고 있고, 권총 형식이면서 이제 리볼버죠. 재밌는 게 이거는 누르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누르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밀어야지 옆으로 나와요. 이렇게 누르고 밀어야지 옆으로 나와요. 그리고 돌아갈 때 재밌는 소리가 나죠. 자, 이게 러시안 룰렛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흔들어서 돌린 다음에 얘는 보이는구나. 방이 어디 있는지. 웃긴 거는 보통은 당길 때 이렇게 당기고 놓으면 탁 당길 때 돌아가는 게 맞는데, 얘는 쏘고 나면 돌아가요. 오, 예. 세군요. 보시면 알지만 뭐 별거 없이 얘는 뭐 그냥 긴 발에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바로 발사되는 거고, 이거가 여기 깊숙이 이렇게 어중간이 되는 게 아니고 깊숙이 이렇게 박힐수록 더 튼튼하게 더 멀리 날아옵니다. 자, 쏴볼게요. 네, 좀 세게 나가죠. 네, 역시나 좀 세고. 그런데 좀 오래되고 혹은 탄이 좀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좀 똑바로 안 날아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런 거 뭐 레일 같은 것도 달려있고, 보면 일단 특징은 리볼버 형식이다. 근데 웃기게도 리볼버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해머를 당기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지요? 슬라이드 형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거 신형도 있는데, 신형은 또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이제 그냥 여기서 바로 탄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뚫려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신형인데 디스트럭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디스트럭터라고 이렇게 했고, 얘는 스트롱함이죠. 네, 여기 슬라이드 같은 것도 여기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인디케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장전을 했을 때 색깔이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색깔 보이죠? 자, 까매지죠?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리볼버 형식이면서 이게 해머 방식으로 당기는 그런 총이 아니고 슬라이드를 잡아당기면서, 얘는 또 리볼버고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특성상, 그러니까 그 너프 자체의 특성상 이걸 탄을 집에다 넣어가지고 탄창을 이렇게 꽂는 방식이 아니고서야 보통 앞에서 꽂아서 쏘는 방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발을 쏘는 방식으로 좀 쓸모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리볼버 형식을 띌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섯 발 들어가는 애도 있는데 얘는 여섯 발짜리네요. 보니까 여섯 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쌍으로 이렇게 논다 치셨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래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쌍권총으로 이렇게 장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빵빵 때리고 빵빵, 이렇게 쌍권총으로도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다른 슬라이드 같은 경우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잡고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단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장전이 된 상태에서 내 뒤에서 색깔이 보여요. 이 인디케이터가 딱 보기에 되게 잘 만들었죠. 탄이 안 나간다, 이건 장전이 돼있다 이런거, 이거의 용도는 뭐 고리 그런 것도 있는데 장전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데코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유형이 좀 색깔이 좀 더 좀 화려하게 들어있는데, 물론 쓰다 보면 벗겨져요. 얘는 그나마 좀 새 건데, 여기도 좀 벗겨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 너프 특유의, 조창이 너프 특유의 그 푸른 색깔을 이제 가지고 있고, 분홍색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뭔가 좀, 요즘 나오는 이정문이 같은 신분이라고 하여튼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나 고급집니다. 이게 판매 가격이 한 15,000원이 넘어갈 텐데, 하여튼 좀 비싼 걸로 하는데, 너프 특성답게 모장나지 않고 똑바로 좀 이제 재밌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제일 기본적인 너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너프죠. 너프의 뜻 자체가 뭐 세지 않다, 약화시키다, 뭐 이런 건데, 너프 덴촌이죠. 이거 튜닝하면 얘도 너프가 아니고 버프입니다, 완전. 근데 이거 튜닝하고 나서는 얘가 고장날 거예요. 스프링 같은 걸 막 알리 같은데 팔기도 하는데, 예, 좋긴 좋던데, 이게 너프의 장점이 약한 건데, 이게 너프가 강해지면 그게 너프가 아니죠. 일단 이 기본형 두 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쏘는 영상 한번 좀 같이 해보고, 뭐 따로 뭐 더 보여드릴 건 없네요. 일단 외관도 괜찮고 쓸만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노말노말한 너프 스트롱암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가십시오. 영상 이어갈게요. 자, 너프 스트롱암입니다. 깔끔하게 예쁘죠? 자, 이거를 싼거 좋은 거 싸버립니다. 자, 이게 장전이 안 된 게 보이죠?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총알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발사! 예. 잠시 탄을 넣고 장전. 총알 넣기가 되게 힘들군요. 네. 하나, 둘, 세 개 끝까지 넣어주고 옆으로 돌리고 세 발 더. 하나, 둘, 세 개 총 여섯 발을 장전했습니다. 다트를 쓰니까 저기 잘 달라붙네요. 예, 스트롱 암.